했었는데 그때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바뀐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잘라. 네, 여기는 제가 삐 처리할게요. 네. 그래서 그 미술관 여기 런던에 있는 한국 미술관한테 거기에 가가지고 네. 아침 10시 반에 갔는데 오픈이 10시였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0시 반에 갔는데 근데 몇 일이고 뭐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 방금 수요일이라고 그랬잖아. 아 그럼 뭐 해. 위치도 다 말해. 그래, 위치도 다 말했고 뭐 그냥 뭐 삐 처리 뭐 해 그냥 해. 안돼 삐 처리. 나 다 죽여 그냥. 뭐지 이거? 나 그냥 몰라 자폭이야. 나도 뭐라는 건가? 아니요 근데 뭐 근데 이거는 그냥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확실히 근데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 있어서. 함께 하실 분만 같이 함께 하려고 그래요. 저리 하세요, 그래도. 그리고, 그러긴 그래야겠죠. 근데, 뭐지, 확실히, 관객이 아직 미술편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있는 관객분들을 제 미술편으로 만드는 것 정도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안 되면은, 뭐, 그래도 미술은 계속 하되,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먹고 살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미술은 재밌으니까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할수록 너무 재밌긴 재밌어요. 가끔 너무 머리 아플 때가 있는데 뭐 그때만 잠깐이고 얼마 전에 스카우트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쵸. 무슨 그쵸. 되게 작은 이제 인터넷 신문사에서 네. 칼럼을 써달라고 이제 스카우트가 들어왔었는데 잘린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이제. 뭐 어쩌겠어요. 그죠. 뭐 연락이 왔었다는 것조차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추천사도 한번 썼었는데 뭐 못할까요? 그래서 뭐 미술 에세이 이제 블로그에 미술 에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다고 그러셨는데 연락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독촉으로서 왜 연락 안 줘?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니까. 네, 뭐 그거는 뭐 네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얘기 오늘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했죠? 네. 할 얘기 있어요? 그래서 패션 전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션 전문가가 있어요? 뭐 있어? 패션 블로거? 아, 걔는 뭐 돈만 많아갖고 맨날 명품 산. 너무 셌나? 아, 이거 어떻게 잘라 말어? 아, 아니, 잘라. 아니, 안 잘라도 돼.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사실, 근데 사실이에요. 패션 블로거들 근데, 보면은 근데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돈 많고 자기 무슨 샤넬 뭐 무슨 가방 샀는데 뭐 후기 올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좋겠다. 그런 애들 팔로워가 제일 많아요. 나는 신발 하나 샀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신발 하나 샀다고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대리만족인가 아니면 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뷰티 블로거도 그렇고. 뷰티 화장 잘 하시더라고요. 화장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뭔가 계속 사야 되잖아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로 다 협찬으로 진짜. 이루어진다고 그러던데. 근데 뭐냐 일단은 그거 해야 되잖아. 아 맨 처음 시작할 때 대단히 대단하네. 뷰티 블로그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벽면이 아니라 근데 패션 약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패션 블로그 보면은 그 네이버 쪽에서는 거의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블로거가 그렇게 많은데 네. 파워 블로거는 한 명. 어때요 그 사람? 그분은 이제 다 이제 개인 돈으로 다 하시는 것 그죠? 같더라고요. 그건 보면은 저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다 굴러 나오는 걸까? 저분은 이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시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삶인데.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저는 돈 없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돈 버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알바를 한 두세 달 해가지고 라디오 장비 한번 쏟아 부어보세요. 되게 황홀할 것 같기도 굉장히 한데. 희열감이 있기도 하면서 그 내 세 달은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이 물건들을 애지중지하기도 하면서 네, 내 시간은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뭐 나에 대한 사랑? 나와 내 장비에 대한 영민? 사랑. 이제 내 장비는 나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내가 샀으니까. 뭐 그런 사랑? 사랑을 배웠죠. 3개월을 팔아. 네, 뭐 그래서 뭐 네, 나는 행복해요. 나는 사실 뭐 전시회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는 지금 이렇게 미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럼 된 거죠, 뭐. 난 패션이 왜 이렇게 싫을까?
그래서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맨날 하고 있어. 웃기, 그게 되게 웃겨. 싫으면서 좋아하는 아이러니. 넘어가.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그 네, 작가 단체는 삐 처리할게요. 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네. 욕한 건 아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냥 모순이 느껴졌어요. 네. 네. 네 말이 안 되니까 뭐지 뭐뭐 이다라고 쓰는데 그걸 자기 주관이라고 얘기하면은 모순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모순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다라고 쓰든 뭐 다라고 쓰든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 안에서는 열린 생각을 해야 하게 하는데 하게 해주는 비평가가 그런 이제 열린 생각을 막는 어투를 쓴다는 게 모순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는 비판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그 만약에 그 비평가가 나는 내 주관만 확실하게 얘기하면 돼 라고 해가지고 이달하고 쓴다 그런다면 뭐 맞는 말이죠.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모순이 느껴지는 말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거지 그 행동들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네 말과 행동이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술을 하는데 미술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미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약간 진실된 거.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작품을 만드는데 네. 내 거면 엄청나게 예술적인 것이야 막 이러면서 팔았다 이러면서 했다면은 이제 모순이죠 거기서는. 근데 아까 막 자기가 이제 내 거는 상업적인 것이다. 이거는 그냥 물건이랑 똑같다. 막 팔 것이다. 난 돈을 지향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트는 최고의 비즈니스나 막 이러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지향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진실된 거죠 어쩌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미술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나는 돈을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막 스타들 찍어가지고 100만 달러씩 받고 이랬다면 이제 모순이 느껴지면서 이제 진정한 미술이 아니었다고 약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네. 뭔가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랑 이런 거는 정말 뚜렷한 목적이 없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막 지금 앞에 저기 판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상업적인 게 확실히 목적들이 그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 중에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는 미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간이랑 자연이랑 그 중간에 뭐 미술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각적인 이미지들 중에 그런 형태들 중에 유일하게 좀 자연에 가까운 느낌이다. 막 이런 주장들도 좀 있어요. 네. 저는 뭐 그쪽에 약간 맞는 말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정리를 열심히 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 요즘 과제에 밀려서 정리를 열심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정리하고 한글로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따로 놀아. 다른 세상이야. 내가 영어로 마인드 팰리스라 그러잖아요. 셜록 홈즈에서 영어로 정리해놓은 서재랑 한글로 정리해놓은 서재랑 달라요. 머릿속에서. 뭐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고 네. TV 미술 이유식도 금방 찾아오고요. 네. 아 50분 넘게 얘기했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다솜양이 중간에 한 3분 동안 하하하하 웃었어요. 그거는 좀 네, 자르도록 할게요. 정말 제대로 터졌었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지. 그래서 잠깐 끊었는데 한다는 말이 우리 마주보고 하지 말까요? 그러는 거야. 내 얼굴이 웃겼던 거냐고. 뭐 인정합니다. 제가 사람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 듣는데 만화 캐릭터 닮았다는 소리 그렇게 많이 들어요. 내가 특정한 사람을 닮았던 연예인이나 사람을 닮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각종 동물. 각종 만화 캐릭터. 아니요, 저번에 내가 유승범 닮았다고 했잖아요. 유승범이요? 응. 제가요? 네. 되게 각지고 매력, 나는 되게 동글동글한 타입이신데? 모르겠어. 어느 거기서 뭔가. 잘못 본 겁니다. 그런가 봐. 졸렸나 봐요, 내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0.1초 유승범. 저는 약간 그런 소리 만들었어. 친구. 도라에몽, 미키 마우스. 아 안 돼. 그리고 무슨 그 너브리 있죠, 너브리. 너브리? 왜 그 포로리야? 보노보노. 아. 보노보노 너브리. 아 거기 나온 너브리. 주로 이제 약간 너구리, 설치류. 설치. 입이 많이는 안 나는데 살짝 나와 있어서 새부리.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웃었나요? 네. 아, 네. 아, 더 터지겠는데. 네, 어쨌든. 플라메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플라메티 있을 때 웬만하면 녹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라디오 녹음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옆방에서 보면 남자애가, 여자애 한 명 잠깐 와가지고, 라디오 어투처럼 막 말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라디오 하는지도 모르니까 라디오 어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아니, 뭘 응이래 또. 나 정신이 없어, 지금. 어쨌든, 네. 아, 그리고, 아, 오늘 근데, 그거 안 했네?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나요? 왜요? 아, 그 뭐지? 당첨자는 페이스북으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갑자기 뽑기가 너무 뭐하네? 네. 지금 너무 노가리를 많이 까가지고. 네. 당첨자는 페이스북으로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말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새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에 주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네, 29회 때 아예 네 분을 뽑을게요. 이제 한 회당 두 명씩 뽑기로 했으니까. 네. 아, 지금 뽑으면 어차피 보내드리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20회 때 네 분을 뽑을게요. 네 분을 뽑아가지고 20회 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네. 다섯 양의 웃음을 들으면서. 빵 터지면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았는데. 이제 슬슬 방학이 다가와서 그렇죠. 아니, 그냥 정신 나가서 그래요. 정신. 학교를 다니면 늘 그래요. 이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와가지고 이제 정신 좀 차렸다 싶으면 다시 폭풍이 이제 몰려오죠. 맞아, 맞아. 다시 이제 과제의 폭풍이 몰려오니까. 맞아. 몸을 맡기고 그런 느낌으로 와야죠. 응. 뭐 그만 떠들자. 안녕. 안녕.